이 성경 전체의 역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물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가, 마지막 심판날까지 뭐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두 권의 책, 사실은 히브리 성경의 두 권이죠. 이 두 권의 책은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들어갑니다. 이야기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보면 온갖 그 나라 안에서 인간의 정치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윗의 통치가 막 임하려는 순간에요. 어떤 사람은 이를 막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더 재촉하려고 하고, 근데 여하튼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영향력이. 근데 어떤 형태로 자꾸 그런데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선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굳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그 역사의 한 흐름이 지나갈 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오직 인간적인 것만 더 보일 뿐이에요. 사실 원래 정치란 좋은 개념입니다. 정치, 이 정리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어떤 한 조직이나 국가나 사회나 그 전체를 아우르는 특정한 정책을 마련을 할 때에 그 조율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가 생기고 그 일을 담당하는 각자의 위치의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 그 과정에 인간의 어떠한 뭐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결국은 죄인들이라. 그래서 지혜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해. 죄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행하려고 할 때 그 동기가 순수하냐? 그렇지 못해. 그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지혜롭다는 면을 사실 그런 면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런 경우 많고 그들의 행동이 선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다윗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의 측면이 다윗에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두 가지 변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면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된 왕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바라고 그분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욱 생기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분, 동기는 온전하고 순수한 분, 선하게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부분을,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의 왕이고 그 중에 특히 다윗왕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세우셔서 점점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왕이 통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 과정일 때, 아직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만의 왕일 때, 그러니까 헤브론 통치가 거의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다윗은 남쪽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북쪽은 왕도 없으면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사는 거야. 유다만 인정해. 5년 만에 결국은 그들이 다윗을 인정하냐? 아니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한 2년 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북쪽의 그 나라는 아브넬과 함께 멸망하고 다윗이 드디어 7년 반 만에, 거의 8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 중간에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브온에서 문제가 드디어 생깁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고 갈까요? 지도를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지도 한번 꺼내보십시오. 제 얼굴 보는, 제 얼굴이 뭐 지도입니까?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자, 헤브론이 어딘지 보이죠? 헤브론? 헤브론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하나임은 지도에 지금 그려져 있지 않은데 세겜이라는 데서 한 1시 방향 정도 가면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파랗게 요단강 흐르는데 세겜에서 한 2시 정도 방향에 그 요단강 만나는데 그쪽이 마하나임입니다. 거기가 마하나임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일이 일어나는 기브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욥바로 가는 길로 조금만 나가면, 그러니까 길이로 이야기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브아 가는 그 길이만큼 욥바 가는 길에 가서 거기 점을 찍으면 거기가 기브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왼편으로 기브아 길이만큼 점을 찍으면 거기가 기브온입니다. 그 기브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브온이냐 하면 유다족 속의 경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기브온 그쪽이 유다족 속의 가장 북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브론 그 아래 부엘세바까지가 유다족 속의 그 근거지예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기브온 거기서부터 북쪽은 지금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사울의 고향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기브아잖아요. 기브아. 거기가 지금 사무국에 지도 많이 남았어요. 혹시 모르고 꼭 공부 못한 학생은 이 보고 버려요, 지도를. 공부 잘한 학생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참. 근데 아직 그런 공부 못한 학생을 위해서 사무국에 지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가서 사무국에서 지도를 가져갔다가 여러분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좀 되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사무엘 할 때 계속 이 지도를 나올 텐데 한번 가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니까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거기가 베냐민 지파의 핵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북쪽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이렇게 맞붙어 있어요. 사는 데가 그 경계가 예루살렘 기브온, 그게 경계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이 생각해 보면, 자,
아브넬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마하나임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한참 먼 길을 와야 됩니다. 한참 먼 길을 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그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헤브론에서 와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오는 길보다 절반도 안 돼요, 그 길이. 그러니까 아브넬과 그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잘 그려놨죠? 예루살렘에서 서쪽 편으로 기브아 가는 거리만큼 가서 찍으면 거기가 기브온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기브온이 지금도 작은 마을로 있어요. 작은 마을로 있습니다. 그 근처에 유명한 그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이 있어서 조금 이스라엘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구경을 갑니다. 그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을 올라가서 보면 바로 눈앞에 기브온도 보이고 이 족장로 전체가 다 보여요. 그 세겜에서부터 거의 베들레헴까지가 거의 다 그 쭉 줄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곳인데 기브온이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도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양편이 서로 만납니다. 12, 13절 보니까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정말 멀리 온 거예요. 근데 기브온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금방 떨어지지 않은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침공한 이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바로 그 길이 기브온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떱니다. 기브온에 거하는 거민은 히위 족속이에요. 그들이 떨어서 막 그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막 행장을 초라하게 하고 여호수아 일행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자기들을 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을 체결해. 그렇게 해서 그 비록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고 그 기브온에 계속 살게 됩니다. 그 기브온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그 기브온을 친 기록이 나와요. 이미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내려서 이 재앙이 무슨 왜 이 재앙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들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이 해쳤어요. 결국 사울의 가족들을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들이 죽임으로써 그 재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에서 양쪽이 서로 만납니다. 자, 그들이 아브넬과 그 일행이 기브온에 이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사령관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그에게는 아비세와 아사엘이라는 형제가 있고 그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야예요.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나이 많은 누나. 나이 많은 누나. 그러니까 요압과 그 아비세, 아사헬 그 세 형제는 그 다윗에게는 조카들이죠. 조카들이지만 나이는 비슷할 거야.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말재잖아. 우리 저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딸이 같이 배 아파서 같이 애를 낳고 오히려 딸이 더 먼저 낳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외가에서는 그 막내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맞이였는데 막내 할아버지에게서 제일 늦게 막내가 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이 어렸어요. 두 살이 어렸어. 내가 삼촌 하는데 두 살이 어려요. 시골에 사니까 옷도 갖다 주고 제가 입던 옷도 갖다 주고 신발도 갖다 주고 삼촌에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발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오려는데 그 나이 어린 삼촌이 제 거라고 계속 신발을 가지고 따라와서 주는 거야 도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삼촌이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는데 어려서 그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압도 다윗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누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생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세 조카가 다윗에게 가장 힘이 되는 충성된 부하이면서 동시에 가장 골치 아픈 존재들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여하튼 그 다윗의 신복들이 기브온에 왔는데 왜 왔는지는 모릅니다. 헤브론에서 아까 그 기브온까지는 한 40여 키로? 그렇지만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는 거의 한 100키로 됩니다. 100키로. 근데 100km가 골짜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길이니까 상당히 험한 길이죠. 자, 그들이 거기서 만났어요. 뭐 어쩌면은 그 아브넬의 군대들이 온다 하니까 그 요압과 군대들이 그 같이 대치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쪽에 못 한쪽, 못 다른 쪽 연못에 서로 있는데 참 묘한 분위기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군대죠. 이 다윗의 신복들은 전에 아말렉 족속도 강하게 무찔렀던 그런 강한 군대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다윗의 그 철저한 신복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블레셋과 내통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계속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의 신복들이고, 이스보셋의 그 군대는 블레셋에게 패한 사람들의 사울과 함께 그 패한 사람들인데 그 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 전에 그 5년 동안 다윗의 은혜로운 제안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니까 바로 그쪽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군대가 서로 형제이긴 형제인데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경쟁적인 분위기도 이제 흐를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스보셋의 군대는 자 이제 우리도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으니까 너희하고 한번 해보자, 오히려 우리가 더 낫지 않냐, 너희는 한 집하고 많아봐야 두 집하고 우리는 나머지 열 집하다, 우리가 더 숫자가 많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 장군들끼리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둘이 서로 겨루게 하자 하는데 이때 처음의 제안은 싸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좀 재미있게 즐기는데 남자들끼리니까 좀 더 좀 더 격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목숨을 거는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별로 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기꺼이 승낙을 했죠.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두 팀이 붙고 나니까 이게 이제 요새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전사들끼리 경쟁이 붙었으니까 이건 죽기 살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 16절 봅시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 12명, 12명끼리 나와서 싸우는데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서 12명, 12명, 24명이 동시에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16절 하반부에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다. 헬갓 핫수림. 그러니까 그 돌칼의 밭. 돌칼의 밭. 아주 칼의 밭. 뭐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완전히 그 대부분의 남자에게는 그 오기가 있습니다. 오기. 자존심이라는 게, 남자들의 자존심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절대로 못 진다, 질 수가 없다, 이것으로 싸움이 점점 격렬해지기 시작했죠.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24명이 죽고 나서, 12 죽고 나서 싸움이 맹렬한데 아브넬의 군대가 결국 패합니다. 이 다윗의 군대는 그 전에 전쟁의 경험도 승리의 경험도 있거니와 지금 5년간 왕국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군대예요. 아브넬 군대는 그 전에 전쟁을 해본 군인인지 모르지만 전쟁에 졌죠. 그리고 그 뒤로 5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로 그냥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금방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위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제 사무엘하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북쪽만을 의미하는 말로 드디어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 통일왕국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가면 또 이스라엘이 북쪽만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똑같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같은 의미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는 통일왕국이지만 그 이후에는 분열된 나라, 또 이때 2년 반 동안도 분열된 나라, 북쪽입니다. 드디어 싸웁니다. 18절부터 이제 싸우는데 18절에 스루야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은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이 들노루가 뭐냐면 가젤입니다. 가젤. 가젤이라는 영향이 있죠. 엄청 빨라요. 다리는 가는데 빠르기는 말할 수 없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가젤을 잡을 수 있는 그 포식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치타나 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는 건데 가젤처럼 빠르다. 얼마나 빠르면 이 가젤처럼 빠르다 했겠습니까? 사실 그 앞에 1장 18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쓴 다윗의 시가 있어요. 그 사무엘하 1장 18절 보면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아 18절이 그 다음 19절 예.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기서 내 영광이란 말이 영광이라고 말도 되고 여기서 말하는 가젤이란 말도 돼요. 내 가젤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근데 이 가젤이 두 용사 그 중에 특히 요나단을 가젤로 표현했습니다. 용맹하여서 뭐 어디든지 그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의 용사를 이야기하죠. 아사헬이 바로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가젤과 같은 용맹한 사람이라. 그가 이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19절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사실 아사헬의 그 행동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 장수죠. 아사헬도 자기의 이 용맹함과 그 빠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적장인 아브넬을 집중적으로 쫓은 겁니다. 아브넬이 쫓겨요. 아마 빠르기로는 아브넬이 아사엘보다 훨씬 못할 겁니다. 아브넬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20절부터 봅시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서로 아는 사이에요.
아사헬은 다윗의 집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 다 집안 집안들이에요. 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른 사람을 쫓아라, 나에게 오지 마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 요압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이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은 오직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해. 아사헬에게도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냥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23절에 사실 이 아브넬이 쫓기고 아사헬이 쫓아가고 이것은 처음에 아브넬이나 요압이 원한 장면은 아니에요. 그와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데도 그 젊은 사람의 무분별한 용맹함, 이것이 뭐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만 가끔은 이게 때로는 무모함으로 이루어질 저 판명된 때가 많이 있는데 이때가 그때예요. 아브넬은 이 싸움의 결과 너무나 뻔히 알아요. 요압의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일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끝까지 오니까 결국은 아브넬이 죽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아브넬도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23절 뒤에 보니까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에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그 왕족이 하나 죽는 거죠. 장수 하나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넬이 젊음에 빠름과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노련한 베테랑의 그 계략은 역시 미치지 못했어요. 결국 찔려서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의 뒷부분이 나오죠. 후기가 23절 후반부부터입니다.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사람들이 왜 머물러 서서 볼까요? 이 아사헬의 죽음은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이야.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원한 관계의 시작이고 그 전에는 서로 형제라고 상대편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말을 듣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모이긴 하지만 은근한 경쟁 관계도 있지만 그래도 형제였어요. 근데 아사헬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야. 완전히 이제 원수가 되는 거야. 그 면을 다윗의 신복들도 잘 알고 있고 이스보셋의 신복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막 아브넬의 군사와 요압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24절에 봅시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이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지금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서로 요압과 아비새는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만을 집중적으로 지금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부하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쫓고 있어 드디어 이제 언덕 위에서 서서 보고 있는데 그때 뭐냐면 25절에 봅시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자, 이때 보면 아브넬을 따른 무리가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에서 왔을 겁니다. 주로 베냐민 족속이 많겠지만 그래도 다른 족속이 많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브넬을 지키려고 함께 모인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이야. 자기 족속, 자기 지파, 베냐민 족속이 함께 모여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산 꼭대기에 섰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왜냐하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에서는 요압과 아비새는 수적으로 열세였을 거예요. 그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요압과 아브넬을 치면 오히려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브넬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금을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는 다른편 언덕 위에 있고, 그러면서 해가 지는 거예요. 두 장수의 처음 시도는 정말 지혜롭지 못했고, 아사헬의 혈기도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사태는 훨씬 악화가 된 상황이에요. 이때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여기 지금 아브넬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 피 흘리는 전쟁을, 전투를 우리가 계속 영원히 해야만 하냐? 계속 하다 보면 참혹한 일이 벌어질 걸 왜 모르느냐?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형제가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근데 얘기 내용이 결국은 모든 책임을 지금 요압에게 다 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압이 그걸 무엇보다 잘 알죠. 요압이 대답을 보십시오. 요압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시작해서 이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시작했어? 뭐 이 얘기예요. 왜 나한테 책임을 돌려? 네가 했잖아. 근데 사실은 책임은 둘 다 있죠. 요압도 그걸 응해서 했으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이, 자 우리 이거 경쟁하자, 장수들끼리 얘기해서 그 누가 더 세냐를 보는데, 또 그걸 마다할 장수도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그냥 저절로 그쪽으로 굴러간 거예요.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서로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책임 전가하고 끝나. 네가 안 하면 끝나는데,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뭐 이런 식입니다. 결국 둘 다 이제 멈추죠. 28절 봅시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요압 다윗의 신복들은 널리 퍼졌어요. 퍼져서 막 사람들을 그 제압을 하고 다니는데, 아브넬은 퍼져서 도망간 사람들은 벌써 없고, 오직 아브넬을 지키는 베냐민 족속 일부만이 아브넬 옆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져 있는 자기 군대를 요압이 나팔로 부르는 겁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29절에 아브넬과 그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먼저 요단강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엄청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밤새도록. 돌아갈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36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엄청난 수가 죽고 지금 그들이 돌아가요. 근데 다윗의 신복들은 승리의 기쁨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사헬이 죽었으니까. 아사헬. 그러니까 양쪽 다 패자예요, 사실은. 전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양쪽 다 패자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 후기 봅시다. 30절부터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19명과 아사헬이니까 20명이죠. 12명은 처음 서로 대결할 때 죽었어요. 12대 12. 그러면 아사헬 빼면 그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는 7명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극히 피해가 적은 것이죠. 더군다나 상대편은 31절에 보니까
360명을 죽였는데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픔에 젖어 있어요. 아사엘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도 열 지파지만 그들의 군대 주력은 역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라. 그리고 32절에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기브온에서 싸움이 있었죠. 그들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거쳐서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지도를 보세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아사헬을 장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아사헬의 고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잖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아사엘의 고향도 되죠. 그렇게 하고 그들이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이 끝이 나는데, 자, 여러 인간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다 있지만 이 일은 점점 더 엉켜갑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다 누구의 잘못이냐 말하기도 힘들어요.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분명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연속 돼서 결국은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였던 온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라집니다. 인간적인 게 서로 부딪혀서 결국은 서로 살육하는 원수 관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요?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면 이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마지막에 아사엘이 죽어서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지내는데 베들레헴 하면 그들에게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 바로 다윗의 고향이며 거기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온갖 인간적인 복잡한 일이 얽혀서 역사가 진행이 되지만 결국 마지막 일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로 끝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라. 짝이 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한 말이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처음에 믿어도 좀 진하게 믿었습니다. 온갖 체험도 하고. 근데 저하고 같이 이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하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 갓 믿었는데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아. 이제 말에 이제 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 내가 바로 요 다음에 발걸음 여기다 뛸 걸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거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로 요 걸음을 내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뛰는 거 하나님이 다 일일이 하나씩 나를 그렇게 조종하시네. 일일이 그런 행동
에서는 전부 다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모든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요.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내 마음대로 마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살다가 뒤돌아보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잘못하면 얻어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모든 과정에 우리가 서울을 갈 때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가 막 속력을 내서 갑니다. 흔들거리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두 시간 지나면 용산역에 도착하고 서울역에 도착해요. 결국은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 화장실을 갔다가 매점에도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열심히 해봐요. 결국은 용산역에 갈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라 이겁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읽은 걸 보면 인간들이 정말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브넬과 요압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싸우고 사람이 죽고 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 사회에 복잡한 문제들이 엮어가지만 결국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누가 더 지혜로웠습니까? 오늘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성경 기자는요 그런 게 굳이 답도 안 해. 답할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지략이나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 베들레헴에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야. 이때부터 1000년 뒤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 새로운 왕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 세상은 전부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지만 그 새로운 왕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나라의 참된 왕이 되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뭘 통해서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근데 악을 물리치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원하죠.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절대로 세상의 방법이나 지략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법이야. 전혀 다른 룰을 가진 나라예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델의 나라. 그게 우리 것을 주는 거, 나를 내놓는 거, 용서하는 거, 내 뜻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앞서가지도 않고 그 뜻대로만 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와 평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무엘하, 열왕기상 읽을 때마다 정말 인간들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인간들의 얘기 속에서 우리의 삶도 투영해 보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 그냥 가요. 거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나? 그러면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